상어 올리 베베 띵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우와.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에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응?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나만 빼놓고 공연을 하다니! 가만둘 수 없지! 오늘 공연은 절대 못 열게 만들어주마! 드디어 공연 날이다! 마지막 연습을 해볼까? 오, 예! 신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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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상어 가족 무대 위에서 신나게 뛰다가 날아갔어요. 엄마 아빠 슝, 누나 형아 슝, 아기 상어도 슝슝슝. 사라진 록스타 상어 가족.
공연이 시작하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을 찾아줄 거지. 나를 도와주면 멋진 락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초대해 줄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 저기 깃털 장식이 보여. 저 깃털 장식은 매 공연마다 엄마가 머리에 쓰는 거야. 엄마가 분명해. 엄마가 분명해. 뭐야? 뭐야? 앵무새였잖아. 앵무새였잖아? 응, 앵무새야.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혹시 우리 엄마를 봤니? 어디가? 나 혼자 찾아야겠어.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어? 아, 찾았다! 엄마! 엄마! 가족들이 모두 날아가 버려서 정말 놀랐어요. 올리, 엄마도 정말 놀랐단다. 어디 다친 곳은 없지? 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이쪽에서 분명 아빠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기타 소리 멋지다. 이 기타는 또 다른 소리가 나네? 이번엔 같이 쳐볼까? 우와! 두 개 같이 치니까 더 멋진 소리가 나와! 우와! 이 기타는 소리가 안 나네?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간지러워라!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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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지러워. 찾았다! 아직도 간지러운 것 같네. 아빠가 기타와 함께 걸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보라 꼬리. 형아 상어, 형아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방귀 냄새. 문이 너무 많은데 어디부터 열어봐야 하지? 어떤 꼬리가 형아 상어의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자. 누구야? 미안. 너무 급해서 노크하는 걸 깜빡했어. 대왕고래야, 혹시 형아상어를 못 봤니? 글쎄, 옆칸 친구에게 물어볼래? 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이만... 보라색 꼬리네? 형아상어가 분명해. 똑똑. 혹시 거기 형아상어 있나요? 어? 아기 상어? 뭐야, 윌리엄이잖아. 꼬리가 보라색이라 형아 상어인 줄 알았어. 상어 코스튬 멋진데? 공연 즐기려고 멋있게 입고 왔지. 그나저나 아기 상어야, 빨리 공연 준비해야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 맞다. 형아 상어가 사라져버려서 찾으러 왔어. 혹시 형아 상어 봤니? 그렇구나.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길 가볼래? 응, 그래야겠다. 윌리엄, 이따 만나. 이번에는 형아 상어가 분명해. 형아, 찾았다!
올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 무사해서 다행이야. 형아 상어 뚜루루뚜루 형아 상어. 누나! 누나! 어디 있어? 이렇게 넓은 곳에서 누나를 어떻게 찾지?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 도와줘. 누나 상어 어디 있나? 연보라꼬리 누나 상어, 누나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연보라색이 보여. 누나가 분명해. 아, 아치치였구나. 올리, 여기서 뭐해? 오늘 공연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누나 상어가 사라져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 누나 상어가 사라졌다고?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 어? 혹시 저기 있는 풍선 주변도 살펴봤어? 아니, 풍선 쪽으로 가봐야겠다. 찾았다, 누나! 자, 내가 도와줄게. 영차! 영차!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지? 아, 올리! 응? 우리의 뾰족한 꼬리를 이용해보자! 이제 누나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영차! 영차! 우와, 다행이다! 난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대를 기다릴게. 칙칙, 고마워. 누나 상어 뚜루루뚜루 누나 상어. 락스타 상어 가족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의 무대가 시작될 테니 모두 집중해 주세요.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휴,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피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야. 짜잔! 어때? 너무너무 맛있겠지? 오늘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줄 엄마 상어를 소개할게. 안녕, 반가워 친구들. 오늘 아기 상어를 도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엄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네, 아기 상어 셰프님, 어서 레스토랑 문을 열어봐요. 엄청나게 큰 손님이 오고 있나 봐. 아기 상어야,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아하, 브라키오사우루스네.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저런, 힘들었겠다. 걱정 마, 내가 맛있는 피자를 빨리 만들어줄게. 여기에서 주문해줘. 알겠어. 아이쿠, 깜짝이야. 첫 번째 손님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삭아삭 풀잎 듬뿍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새콤달콤 열매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풀잎 듬뿍 동그라미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 나랑 엄마 상어랑 같이 피자 만들 준비 됐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해야 하지? 짜잔! 이럴 줄 알고 반죽을 미리 만들어뒀죠. 쫙쫙 크게 펴줄게요. 우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반죽 모양을 골라야 해. 맞아! 동그라미 틀로 반죽을 찍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엔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야지. 쓱쓱쓱 소스를 골고루 펴 바르고
치즈는 솔솔솔 눈처럼 뿌려줄게. 우와! 재료가 엄청 많아! 가장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플립 피자를 주문했으니 플립을 듬뿍듬뿍! 친구들, 또 어떤 재료를 올리면 좋을까? 맞아! 열매를 올려보자!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이것도 열매 같아 보이는데? 귀여운 애벌레였구나. 우리 다시 열매를 찾아서 올려보자. 잘했어, 친구들. 엄마, 이제 오븐에 피자를 넣을 차례예요. 네네, 오븐은 저에게 맡기세요. 냄새가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볼까?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피자가 여섯 조각이 됐어! 자, 피자 포장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피자 완성! 브라키오사우루스 손님, 새콤달콤 열매를 추가한 플립 듬뿍 동그라미 피자 나왔습니다. 플립이 아삭아삭하고 열매는 촉촉하고 내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야! 요리 성공! 최고의 피자라니 너무너무 기뻐! 빨리 집에 가서 맛있게 몽땅 다 먹어야겠어! 잘 먹을게, 아기상어야! 다음 손님 주문해주세요! 어떤 손님이지? 다들 여기서 피자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지야? 맞아! 두 번째 손님은 티라노사우루스였구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다란 대왕고기 피자 주세요. 무슨 모양 피자를 만들까요? 반듯반듯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에 매콤한 소스 추가 피자 주문받았습니다. 배고파! 피자를 넣어서 내놔! 진정의 티라노사우루스야! 친구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어! 준비됐지? 티라노사우루스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우리 빨리 준비해보자. 엄마! 어서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빨리요! 여기 있습니다. 반죽 모양이 뭐였더라? 아! 생각났다! 반듯한 네모 모양! 이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티라노사우루스야! 빨리 만들어줄게! 남은 재료가 얼마 없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대왕고기는 남아있어. 그리고 또… 아! 매콤매콤 소스를 뿌려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너무 맵지 않을까? 조금만 뿌려야겠어. 뭐야, 고작 한 방울! 나 티라노사우루스야! 크얀! 매콤매콤 소스는 팍팍 뿌리라고! 알겠어! 진짜 많이 뿌린다! 크얀!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걱정 마요! 피자를 빨리 구워줄게요!
됐어. 이제 피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보자. 점선을 따라서 쭉, 쭉. 네모 모양이 4개. 휴, 이제 어서 피자를 드려요. 네, 알겠어요. 피자 완성! 티라노사우루스 손님, 매콤매콤 소스 추가한 대왕고기 네모 반듯 피자 나왔습니다. 야! 눈물 나게 매워! 너무 맛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맛이야! 오예! 요리 성공! 저, 정말 맛있는 거 맞지?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걸! 휴, 이제 살 것 같아. 아, 아까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해, 아기 상어야.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놀러 올게. 그때도 맛있게 만들어줘. 그럼, 당연하지. 또 놀러와.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게요.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 최고였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와, 오늘 요리도 성공! 손님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야호! 요리사 배지가 2개!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 또 놀러와! 안녕! 도둑 아기 상어 도둑이야 쉿.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 나 도둑 아기 상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보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어,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란 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건 누구지? 난 치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걸?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하하!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릴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야!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따끔거려요.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아야야야야야. 어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 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네!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뚜루 쏙쏙쏙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귀 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들어갔군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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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거기서!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귀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었군요. 뱃속이 꾸룩꾸룩꾸루루루루.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응?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쾅쾅쾅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뱃속에 뚜루루뚜루 세균들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잡았다! 사탕 정말 맛있어요!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네!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우와,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래성!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우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치아기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네,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와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홀리, 이리 따라와 보렴. 우와,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미있는 욕조 속이지.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홀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울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울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올리 왔어요. 보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우리 올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우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천방 천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보글 보글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길어 물을 쏴 이쪽 저쪽 쏴 쏴 목욕 시간 욕조에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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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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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쏴쏴쏴쏴쏴 해치 잘 닦는 것도 잊지 말고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친구들이 갇혔어요. 우리 울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네, 아빠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치치, 도도, 나왔어. 어? 아직 아무도 안 왔나? 선생님. 뭐지? 선생님도 안 계시네? 올리! 뭐야? 네 친구들과 선생님을 모두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둬버렸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친구들을 구할 수 없다. 넌 누구야? 내 친구들을 돌려줘! 올리야! 윌리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가둬버렸다고 말했어. 맞아. 지금 아무도 없어. 뭐? 큰일이네. 안 보여 친구들이 안 보여 선생님이 모두 사라졌어. 내가 구해줄게 숨진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탈출해. 올리! 어? 치치, 괜찮아?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어림없는 소리. 첫 번째 문제는 모양과 색깔 맞추기다. 블럭마다 그림자에 딱 맞는 동물을 넣은 다음 블럭을 색깔별로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다만 잘못된 동물 모양을 넣거나 색깔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지치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이건 너무 쉽지. 모양이나 색깔 맞추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고. 잘 됐다. 그치만 조심해야 해. 실수했다간 지치가 영원히 다친다고. 알겠어. 자, 시작하자. 이건 양쪽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모양이 꼭 치치 얼굴 같은데? 아! 이게 커다란 귀 모양이네! 코끼리! 이건 너무 쉬워! 긴 목 좀 봐! 길이! 자! 동그란 머리에 다리라면 문어? 문어는 없잖아. 그럼 뭐지? 내가 해볼게. 아, 사자 갈기가 동그랗게 보인 거구나. 이제 이 블럭들을 바구니에 넣으면 돼. 어, 이건 빨강. 이건 노랑. 마지막은 파랑 바구니. 우와! 열쇠가 나왔어. 고마워 올리, 고마워 윌리엄. 치치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도도랑 선생님도 구해올게.
괜찮아? 많이 놀랬지? 울리.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걸. 두 번째는 반쪽만 그려진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나머지 반쪽을 맞추는 거다. 세 문제 중 하나라도 잘못 찾는다면 도도는 여기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될 거야. 해보자. 어? 이건 우리 엄마잖아. 보자마자 알았지. 그렇다면 윌리엄, 손잡이 좀 당겨줄래? 응. 이게 뭐야? 너무 웃겨. 다시 한번. 이것도 아니야. 다시 부탁해. 이게 우리 엄마 얼굴이야. 선택. 사랑해. 이번엔 뭐지? 조그만 코에 커다란 앞니. 긴 수염도 있어. 아, 나 알 것 같아. 돌려보자. 귀여운 코에 어울리는 눈이 아니잖아. 다시. 그래, 맞아. 긴 귀를 가진 토끼. 어때, 윌리엄? 맞는 것 같아. 그럼 선택. 축하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어? 귀가 엄청 커.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누구지? 일단 돌려보자. 이건 절대 아니잖아. 이게 뭐람? 다시 당겨보자. 이건 동물의 왕 사자 이빨이야. 다시. 이거다! 쥐였어! 회색 털에 뾰족한 코, 긴 수염까지 선택! 열쇠가 나왔어! 올리야, 고마워! 윌리엄도! 알겠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선생님도 찾아야 해! 내가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같이 가! 찾았다! 선생님! 올리야! 정말 제법인걸! 하지만 이번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퍼즐이다! 나 퍼즐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올리는 유치원에 오면 항상 퍼즐 먼저 하더라! 맞아! 일단 구석 부분을 찾으면 쉬워! 여기 하나! 우와! 셋넷. 우와, 정말이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은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하는데 다 맞춰진 모습이라도 알 수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근데 이건 뭐야? 우와, 윌리엄! 네 그림이 생겼어! 이거 케이크 그림이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맞출 수 있어. 여기 촛불 모양이니까 요걸 넣고 이렇게. 이 조각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성공! 성공! 열쇠도 나왔어!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고마워, 올리야. 아니, 이럴 수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다니 대단해. 지금까지 모은 열쇠를 사용해서 이 교실 문을 열어봐.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선물? 어서 열어보자. 구했어 친구들을, 구했어 선생님을, 모두 바로 내가 열어보자. 문을 내가 모은 열쇠로 큰 선물. 생일 축하해! 어? 무슨 일이야? 너 생일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모두 모였어. 어때? 놀랬지? 탈출 게임도 재밌었지? 생각보다 잘 풀던걸.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너였구나. 이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은 내가 최고니까. 맞아 맞아. 어? 우리 올리 생일 축하해. 하, 아빠는 우리 올리가 멋지게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았어. 어서 촛불 불어 올리. 이러다가 다 꺼지겠어. 그래, 어서 소원 빌고 후 해봐 올리야. 축하해 올리. 슝슝. 그네 타기 재밌다. 역시 그네는 언제 타도 재밌다니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사라졌어요. 야, 내 가면. 내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이쪽일까 저쪽일까. 도둑 가면 찾으러 어서 어서 가봐요. 내 소중한 도둑 가면. 아, 부끄러워. 아빠, 우선 미역으로 눈을 가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가면을 찾아올게요.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도대체 아빠의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어? 도둑 아기 상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온 거야? 아기 상어야, 어? 우리 아빠의 도둑 가면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어? 분명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은데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가면이 사라졌다고?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장난도 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이제 절대로 나쁜 행동하지 않기야. 약속. 약속.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갔다고 했으니 우선 집안을 먼저 살펴보자. 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빨리 찾아볼게. 어떻게 생겼더라? 아! 색깔은 검정색이고 안경처럼 눈 부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데 거실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못 찾겠다. 친구들, 나랑 같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찾아줄래?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검정색 무언가가 보여.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분명해. 도둑 아기 상어야, 혹시 이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니? 잘 모르겠는데. 아, 내가 한번 써볼게. 도둑 가면 같은지 봐줄래? 이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아닌 것 같아. 어? 이게 아니라고?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아이고, 내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더라? 에이, 도둑 아기 상어? 어? 내 선글라스를 훔쳐가려고 왔구나. 올리, 빨리 도둑 아기 상어를 잡아야겠어. 할머니, 아니에요. 음? 저희는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함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선글라스가 검정색이라서 가면이랑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 아까 도둑 가면이 해적선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래? 우와, 해적선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분명 도둑 가면이 해적선 근처로 날아갔다고 했는데. 어? 해적선! 찾았다! 그런데 조금 으스스한 어? 걸. 뭐야, 지금 겁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도둑은 해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나저나 가면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불을 켜야겠어. 우와! 훨씬 밝아졌다. 이제 밝아졌으니까 가면을 한번 찾아볼까?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안경처럼 생긴 게 있어. 으아, 깜짝이야! 해파리였네. 어? 아? 찾았다! 이번엔 진짜 도둑 가면이 분명해. 이것도 아빠의 가면이 아니야. 응? 하지만 이 가면도 멋있는데? 이건 내가 가져야겠어. 어? 에흠, 아기 상호야, 이 가면은 어때? 이건 내 안 돼요. 해적 안 되는 나만 쓸 수 있다고. 해적이 안 되었구나. 해적 손에도 없으면 도대체 가면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마지막으로 가면을 처음 잃어버린 곳으로 가봐야겠어. 그럼 놀이터로 가야 해. 좋아, 놀이터로 가보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검정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도둑 가면 찾았다. 내가 찾았다. 우와, 찾았다. 우와, 우리가 찾았어. 안 돼! 빨리 따라가 보자! 가면이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어. 아기 상어가 찾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하루 종일 가면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혼자는 못 찾겠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가면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치, 아빠의 가면을 찾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자, 야호! 드디어 찾았다! 아빠! 도둑 가면을 찾았어요! 역시! 도둑의 완성은 가면이지. 고맙다, 아기 상어야.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약속대로 이제는 정말 장난도 짓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도둑 상어 가족이 나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우리가 다시 착해질 것 같아? 너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 크앙! 그림자 괴물을 물리쳐라! 도도야, 여기 무슨 색 칠할 거야? 난 보라색.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정전이 됐나 봐요. 놀랐죠? 금방 고치러 와주실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어두운 날에 할 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해볼까요? 윌리엄, 손전등 좀 켜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우와, 선생님, 그림자 놀이요? 맞아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로는 올리키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바다 괴물도 만들 수 있단다. 저요! 저 해볼래요! 재밌겠다! 자, 이렇게 전등 앞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편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어요. 우와!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우와! 됐다! 나도 나도! 짜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후하하하! 지치 괴물이다! 어때? 무섭지? 아, 정말 지치! 못 말려! 아, 나 진짜 괴물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실에서 뭘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우리가 만들자! 그럼 유치원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그림자를 만들 만한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어야 할까? 뭘 넣어보지?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자! 난 자동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먼저 뾰족뾰족한 모양을 찾아보자. 좋아. 일단 여기는 뾰족한 게 없네. 그럼 여기는? 있다. 저 왕관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이걸 누르면 들어갔다. 우와! 정말이네. 잘했어. 다음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이제 몸통 차례야!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우산은 아니고 모자를 넣어볼까? 아니네... 저 인형은 어때? 해보자!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걸. 하나 더 만들어볼래? 네! 좋아요! 어? 이번엔 날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요정 날개를 한번 넣어보자. 나알 것 같아. 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고 왔잖아. 우산 맞는지 내가 한번 눌러볼게. 정말이네. 잘했어, 도도. 여긴 뭘까? 네모랑 세모 모양이 보이는데. 아! 이거 블록 모양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디? 맞나봐. 우리가 또 해냈다. 우리 진짜 잘한다. 와, 이번엔 더 빨리 맞췄네. 어때요? 이렇게 어두운 날에도 그림자 놀이하면서 노니까 정말 재밌죠? 네!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침대방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어두우니 서로 꼭 잡고 따라오기로 해요. 네, 선생님! 잘 자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꿈 꾸고. 그림자 괴물이 움직인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떻게 살아났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자동차 장난감을 힘껏 밀어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해, 이걸로는 어림없나 봐. 큰일이네.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블럭을 던져볼까? 던지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야! 저게 뭐야? 괴물이 우리가 던진 블럭을 먹어버렸어! 블럭이 너무 작았나? 여기, 이 공을 던져보자! 공도 먹어버리는 것 아닐까?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해볼게. 다들 뒤로 물러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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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와! 올리야, 올리야, 일어나자. 친구들도 다 일어났어. 우리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놀아야지. 네. 자, 아직 어두우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잘 보고 따라오자. 왠지 우스스하다. 유령이다! 아,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 어? 너는 혹시 도둑 아기 상원이? 난 잠깐 비만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도둑 아기 상어야, 우리 같이 놀자. 싫어, 나갈 거야. 에이, 알았어. 나가기 전까지만 같이 놀자, 그럼. 이거? 난 이렇게. 이거? 야, 그러지 마. 어디 갔지? 어? 불 켜졌다! 오늘은 핑크퐁이 바닷속 마트에서 상어가족이랑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어서 들어가 보자! 우리 뭘 사러 갈까? 핑크퐁 왔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없어졌어. 어딜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좀 찾아주겠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핑크색이 보이는데? 혹시
엄마 상어? 안녕, 나는 달콤달콤 핑크색 복숭아야. 향기롭다. 어? 저기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가보자. 불가사리, 맛있는 불가사리 세일 중입니다. 핑크퐁, 불가사리 하나 줄까? 아, 고래 아저씨,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하, 찾았다,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날 찾고 있었구나.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 상어는 맛있는 조개를 사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아빠 상어는 어디 있지? 이 주변에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 주겠니?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뚜루뚜루, 나는 아빠 상어 로봇. 혹시 네가 찾고 있는 게 이거니? 아니야, 아니야. 우린 아빠 상어를 찾고 있어요. 아니라고? 뚜루뚜루, 그렇다면 혹시 저기? 우와, 아빠 상어 꼬리인가 보다. 고마워, 로봇이야. 어? 날 찾고 있었구나. 난 맛있는 케이크를 사고 있었단다. 어? 그런데 아기 상어는 어디 갔지? 핑크퐁, 친구들, 아기 상어를 같이 찾아줄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리 계산을 하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나는 새콤새콤 노랑 레몬. 나는 새콤 달콤 파인애플. 여기 노란 꼬리 두 개가 보여. 누가 아기 상어지? 여기? 우리 같이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아기 상어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나야, 나, 아기 상어. 이건 내가 핑크퐁과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우와, 맛있는 노란색 바나나네. 고마워, 올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가족을 다 찾아줬구나. 고마워요, 핑크퐁. 고마워요,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아기 상어 요리놀이, 오싹오싹 손님을 위한 달콤 케이크.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이커리를 오픈했어요. 메뉴는 바로바로 달콤한 케이크. 안녕! 오늘은 이 할머니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냠냠 레스토랑 맞나요? 어서 오세요. 네,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의 이 큰 입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주세요. 네, 조롱하기 손님.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조롱하기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으로 만들어드릴까요? 달콤하고 새콤한 딸기맛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알록달록 조개 쿠키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조개 쿠키가 올라간 울트라 3단 딸기 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할머니 상어 셰프님, 빨리 케이크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맛있는 케이크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초롱아기 손님은 3단 케이크를 주문했어. 3단 케이크를 만들려면 빵이 3개가 필요해.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맞았어! 빵 선택 완료! 다음은 빵에 바를 생크림을 만들어야 해. 짜잔! 생크림은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생크림은 정말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우선 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마지막으로 우유처럼 생긴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면 완성이지. 우와! 몽글몽글한 크림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우와! 맛있는 토핑이 엄청 많아! 우선 할머니 상어가 만들어준 생크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보자! 빵 사이사이에 크림이랑 딸기를 올려야 정말 맛있는 울트라 딸기 케이크가 된다고! 먼저 빵에 생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딸기를 올린 다음 또 생크림으로 딸기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 1층 완성이야! 2층, 3층도 똑같이 올려보자.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2층 완성! 빵, 생크림, 딸기, 생크림! 3층까지 모두 완성! 이제 케이크를 꾸며볼 차례! 생크림이 들어있는 짤주머니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생크림기를 만들어보자. 쭉쭉쭉. 그 다음 초롱아기 손님은 어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지? 맞아! 알록달록 조개 쿠키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조개 쿠키를 올리면 완성! 이제 손님께 드리러 가볼까요? 좋아요! 초롱아기 손님, 주문하신 울트라 딸기 3단 케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단 케이크 층층마다 가득한 몽글몽글 생크림과 새콤달콤 딸기향은 진정 행복한 맛이에요. 초계 쿠키 토핑까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야호! 케이크 요리 성공! 잘 먹었어요, 아기 상어.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 조롱아기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어서 오세요.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미니 컵케이크 주세요. 무슨 맛을?
맛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달콤 당근 새콤 해초 맛으로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꽃게 해파리 젤리 올려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꽃게 해파리 젤리가 올라간 미니미니 당근 컵케이크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펠리컨 장어 손님 케이크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는 미니 컵케이크를 주문했어. 컵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보다는 크기가 작고 주황색 당근이 콕콕 박혀있는 케이크야.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할까? 이건 동그라미 케이크 빵이야. 컵케이크도 동그랗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여야 해. 맞았어! 이 빵으로 펠리컨 장어 손님이 주문한 당근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당근 미니빵도 골랐으니 냠냠 레스토랑의 특별한 크림, 해초크림을 만들어보자. 호호호! 해초크림이라면 이 할머니 상어에게 맡겨주세요. 우와! 할머니 상어 셰프님의 해초크림도 기대할게요. 아까 만든 크림과 만드는 방법은 똑같단다. 생크림은 차가운 크림치즈, 연유, 설탕을 넣고 휘핑기계로 한번 섞어줘.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다시 한번 휘핑해주기 전에 해초를 넣어주면 해초 생크림이 되지. 짜잔! 해초크림 완성! 새콤달콤 해초크림도 펠리컨 장어 손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들, 어서 컵케이크 마저 만들러 가볼까? 이제 해초크림을 컵케이크에 얹어보자. 해초크림을 듬뿍듬뿍. 그리고 꽃게 젤리와 해파리 젤리 토핑을 올려달라고 했어. 컵케이크 하나에는 꽃게 젤리를 올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해파리 젤리를 올리면 완성! 너무 맛있어 보여요. 미니미니 컵케이크 완성! 주문하신 꽃게 해파리 젤리 토핑 미니미니 컵케이크 나왔습니다. 암냠냠, 암냠냠냠. 두 개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운 맛인걸. 달콤한 당근과 새콤한 해초크림의 조합이라니. 역시 냠냠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다워. 야호! 컵케이크도 성공! 컵케이크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꼭 또다시 먹으러 올게. 고마워, 펠리컨 장어야. 다음에도 맛있는 케이크 요리해줄게.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냠냠 베이커리까지 성공적이에요. 할머니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 케이크까지 맛있게 먹어주다니 정말 행복하다. 이제 뭐든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아기 상어 셰프님인걸요. 친구들,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맛있고 재밌게 요리해보자. 안녕! 안녕! 도둑 할아버지 상어 도도도 도둑이야. 쉿! 이게 바로 그 비법 소스란 말이지. 이것만이 있다면 우리 도둑 상어 가족의 최고 맛날 레스토랑에도 손님이 많이 오게 될 거야. 잘 잤다.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할로윈이었잖아.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으아! 도망갈래!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색 꼬리다. 엄마인가? 그냥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어?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어?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아,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딨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리야? 응,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영원.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아, 네.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